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무기는 1945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를 맞으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루로 변해버리니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아주 만약에 핵무기의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공식 종류를 찢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핵무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전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근데 태평양 전선은 섬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어서 유럽 전선보다 상대적으로 늦어졌는데요. 거기다가 이오시마 전투나 오키나와 전투를 치르면서 이때쯤이면 항복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응, 안해 본토 들어와. 응. 그래서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게 히로시마. 근데 이제 핵폭탄이 없으니까 전쟁을 끝내려면 일본 본토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얘네들이 항복을 안 하니까 실제로 일본 본토에 들어가는 작전을 기획하려고 했습니다. 자세한 건 우측 상단에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작전은 몰락작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일본 본토에 집중해서 일본이란 나라를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작전이었습니다. 제초제 뿌리고 폭탄 엄청나게 뿌리고 병력 수십만 명 동원하고 그냥 대환장 파티였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자도 발생하였겠죠. 이때까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한 짓을 봤을 때 일본의 모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을 가능성도 크고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어질 수 있죠. 몇백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확실한 건 이 전쟁은 미국이 이긴다는 것이고 일본 본토는 사람이 살 땅이 못 된다는 거죠. 핵무기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핵무기가 등장한 이래로 핵보유국끼리 전면전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있어봐야 파키스탄, 인도 정도? 그 정도로 핵보유국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보유국끼리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이것은 핵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양측 모두 다 끝이 되니까요. 즉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핵무기가 없으니까 이런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으니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 간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정치학에는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 가장 큰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안 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련과 미국끼리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전쟁터가 되었겠죠. 냉전의 최전선에 있으니까요. 양자역학이 안 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 상대성 이론 발표입니다.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굴려져서 양자역학까지 발견하게 된 건데요. 양자역학을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할 수도 없긴 한데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죠. 근데 이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인해서 반도체나 초전도체의 기본 메커니즘을 밝혀냅니다. 즉 핵무기가 없으면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인류 문명의 물리학 수준도 고전역학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이런 양자역학의 미발견과 핵무기의 미발명은 우주개발 시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우주개발 시대가 열린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ICBM 같은 미사일을 적대국에 발사하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우주개발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핵무기가 없으니까 미사일 같은 무기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이렇게 되면 우주개발은 꿈도 못 꿉니다. 즉 현재처럼 달도 가고 화성도 가는 인공위성도 못 쓸 것이고 우주개발은 한참 뒤로 밀려나겠죠. 자 그럼 오늘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가장 크게 발전된 학문이 원자력학입니다. 핵물질을 얻어야 하니까요. 근데 이 핵물질을 얻으려면 원자로가 필요한데요. 이걸 발전소로 쓴 게 원전입니다. 즉 핵무기가 없으면 원전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원전은 안전하면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 시설입니다. 근데 이 원전이 없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이나 수력 발전을 이용해야 했을 겁니다. 당연히 환경오염도 심각했겠죠. 지금보다도 더 훨씬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원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원전 사고 발생도 없어지게 되죠. 역사적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못 깝죽거립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깝죽거릴 수 있는 이유는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핵무기가 없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진작 한국에게 흡수통일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핵 없는 북한은 잡아먹기 좋은 땅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아마도 핵무기가 없음에 따라 통일도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이때까지 핵무기가 없었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쭉 만들어 보니까요 현대문명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자역학도 없고 우주개발 시대도 안 열리고 원전도 없고 반도체도 없는데 어떻게 현대문명이라겠어요. 아마 핵무기가 없으면 지금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PC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